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70대 노인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속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감염 위험뿐 아니라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국에 170만 명입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대한민국에 불붙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변화. 점점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수명이 길어진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은 몸져 누워 계신 어르신들의 비율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예측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전 세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처하고 또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고령사회에 맞는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화 이런 것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돼야 되고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삶을 위해 앞장선 이들. 전국 방방곡곡 산 넘고 물 건너 어디든 간다.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전한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의 작은 영웅.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간호사 왔습니다. 간호사예요. 간호사 왔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려운 어르신들의 힘겨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살펴주는 치유의 봉사자. 와. 건강의 기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숨은 영웅을 만나봅니다. 일상의 치료를 담는 하루의 시작. 매일 검진 가방을 챙겨 병원이 아닌 집으로 출근하는 간호사 배영미 씨. 익숙하게 어르신의 집을 찾았는데. 아버님, 어르신, 아침 식사하셨어요? 혈압 좀 재드리고 혈당 재드릴게요, 어르신. 이렇게 집에서 직접 건강관리를 해주는 영미 씨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방문 간호사인데요. 여기 아파트를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르신들 건강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역창이 있는 부분 제가 소독해드릴게요. 이렇게. 옳지. 예, 잘하셨어요, 어르신.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돕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요, 와상 상태로 계속 누워 계시기 때문에 욕창이 매우 심하셔서 그래서 욕창 치료해드리고 이 근력이 많이 빠지셨어요. 많이 빠지셔서 하지 구축 상태가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라든지 근력 운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만에 보니까 반갑죠? 그렇죠. 예. 어르신, 자, 앞으로 나란히. 아유, 예. 또 만세. 어깨 좀 피게. 만세. 하나. 그리고 옆으로도 팔, 아유, 가슴 푹 피세요. 하나. 예, 아이고. 오늘 선생님 오셔서 좋아요? 응? 새벽에 밤 3시 이제 저혈당 쇼크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였거든요. 응급실도 못 가고 막 거의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제 거의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위기가 왔는데 방문 간호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다행히 또 이제 의사 선생님 처방 하에 저희가 수액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생활 도움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다르죠, 당연히. 왜냐하면 의료적인 문제를 이제 돌봐주시고 건강 문제를 돌봐주시는 거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계속 누워 계셔서 가지게 되는 이제 욕창이 아주 심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병원을 가지 않으면, 그리고 사실 지금 걷더니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앰뷸런스를 불러야 가거든요, 병원도. 선생님 오셔가지고 처음에 그 심했던 상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 집으로 찾아오는 간호사, 방문 간호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국민이 가입자이고요. 그런데 이 보험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6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또는 65세가 안 넘으셨어도 중풍, 치매, 파킨슨병 같이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는 전문가가 신청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등급을 판정한 후 의사 소견서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 노인 장기 요양 대상자들은 병원이 아닌 집에 있다 보니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한데요.
환자 케이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좋아질지 의논하고 있어요. 처음 환자를 어세스 할 때는 환자의 그 병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가정환경, 사회적인 것 전체를 다 어세스를 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전체 다 여기 모여가지고 그 우리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띄워서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요. 일을 하려면 지금부터 써야겠죠? 수년간의 임상 경력을 통해 쌓인 노하우가 아낌없이 발휘됩니다. 혹시 몰라서 또 이제 가끔씩 혈당 또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혈당 측정기, 체온계 또 이제 환자분의 L2부가 잘 무사하게 잘 있나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것도 좀 드려야 되겠네. 피딩 준비했습니다. 청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청진기 하나. 상처가 있다 싶으면은 거기에 상처 치료에 필요한 뭐 디스 이제 드레싱 세트. 거기에다가 이제 뭐 소독약 같은 거 다 담아가지고 보고 만약에 환자분이 이제 폴리 소변줄을 유치 도뇨관 하고 계시는 분 같으면요 유치 도뇨관 유린백 거기 이제 또 압세 무균적으로 시술할 세트 같은 걸 다 제가 저희가 준비해서 가거든요. 방문 간호의 기본은 진료 보조. 간호사들은 각 가정의 방문에 환자들의 통증, 식이, 감염, 투약 등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도와준답니다. 드디어 물품이 가득 담긴 진료 가방을 들고 센터를 나서는데 어? 지금 헬멧은 갑자기 왜 쓰세요? 오. 저희는 방문 간호이기 때문에요.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많거든요. 기동성도 높이고 즉시 환자분들한테 이제 도착하려고요. 예, 오토바이 타고 자주 다닙니다. 환자들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 오토바이 운전까지 대단한데요. 한시라도 늦을세라 방문 간호사의 걸음은 늘 종종 걸음으로 채워진답니다. 어머니 여기서 콧줄은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 지금 현재 어머니가 보통 콧줄이 한 55 정도에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가 60이니까 55, 딱 유지가 되고 있네요. 어머니는 이제 장기 요양보험 등급이 있는데요. 1등급인 어르신이시고요. 이제 기저질환 병명으로는 뇌졸증,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노인 장기 요양 제도는 정도에 따라 요양 등급이 정해지는데요.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객관적인 요양 서비스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아니, 이런 센터를 모르기 전에는 혼자서 이제 다 짐을 져야 되니까 아는 것도 없는데 처음엔 소변줄도 끼고 있었고 해서 몸도 일단 병원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앰뷸런스 타고 무조건 가야 돼요 병원에.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어졌고 일단은 위급한 상황에 당하면은 보호자가 마음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아주 위급한 거는 집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달려와 주신다는 그 자체가 많이 이제 심리적인 위안감도 돼요. 든든할 것 같아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선 울산에서도 방문 간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데요. 누워만 계시다 보니 별망염으로 병원에서 점안액 처방을 받아서 엉덩이 밑으로는 다 구축이 된 상태. 구축이 돼가지고 마사지 실시 후에 많이 적으셨어요. 이게 다 한 분 거예요? 네, 한 분 겁니다. 이거 한 분이 와상 대상자로서 고령으로서 오랫동안 집에서 누워 계신 분이라서 한마디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다 돌봐드려야 됩니다.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방문 간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거리를 가야 돼요. 장거리를 가야 될 거. 여기 방문 간호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문 간호를 하신 분들이 없어요. 다른 도시들보다 지역적으로 넓어요. 특히 울주군이나 서생이나 울산 외곽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니기가 상당히 이동 거리가 많고 그런데 그쪽은 간호사들이 가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는 외진대가 많아 운전은 필수. 거리도 멀고 위치도 좋지 않지만 직접 발로 뛰며 지역 어르신들의 그늘진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대 반으로 가죠.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오늘은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잘 계시겠지. 병원까지 찾아오기 힘든 이들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선 길. 환자를 만나러 가는 마음이 간절한 설렘으로 채워집니다.
지역 곳곳의 동네를 순회하며 어르신을 찾다 보니 지도가 환하게 머리에 입력돼 있는데요. 완전 시골이죠. 아, 여기는 참 찾아오기 힘들었어요. 네, 맞아. 처음에 엄청 헤맸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주 오니까 이 집이거든요. 이렇게 후미진 곳곳을 누비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이런 집이 병원 어떻게 가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말씀드렸죠? 예. 식사는 하셨어요? 이제 먹었어요? 예. 할머니, 간호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오늘 약 안 먹었네요. 예. 약 안 먹었고, 그 다음에 혈압 재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호관리가 달라지는데요. 고되고 굳은 일이지만 마음이 이어질 때 보람 느낍니다. 할머니, 내가 많이 아프게 안 할 테니까 소리 지르지 마. 처음에는 이게 안 됐었어요. 이게 통이었어요. 완전히 얼음이었어요, 얼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따뜻하고 수만이 잘 나고. 어머니 힘 좀 빼. 하나, 힘 주지 마라. 하나, 둘, 셋. 빨리 할게, 살살 할게, 살살. 할머니 살살 할게. 할머니 얼굴을 보세요.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얼굴이 하나도 안 빨개지잖아요. 얼굴이 쉬는 것 같은 느낌 진짜 나네요. 나중에 갈 때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네, 아플려. 알았어, 할머니. 다 했다. 벌써 돌아가셨지. 다리 운동도 시키고. 내일 전에 다리도 꼼짝 못 했는데 운동을 자꾸 이렇게 시키니까. 오래 사니까 내가 또 고맙고. 매번 집을 방문해 병원 못지않게 어머니의 건강을 챙겨주는 간호사에게 고마울 따름인데요. 제가 병원에도 뭔가 안 된다 뭔가. 이제 이어서 돌아가셔야지. 누가 될 거야? 할머니 다 했어. 오늘 고생했어요. 응? 고생했어. 고생했어. 장기 요양 재가급여 중 유일한 의료 서비스인 방문 간호는 이용률이 낮은 편이랍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고용의 할머니신데 녹창이 뼈까지 보이는 상태가 진행이 된 상태로 의뢰가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일찍 관리로 의해서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으셨는데 돌아가셔서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몇 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금액으로 나옵니다. 간호사가 한번 오면 그에 상응하는 그 비용만큼을 요양보호사는 못 오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간호사는 포기하고 요양보호사 서비스만 받는 그런 상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방문 간호사가 와서 의료적인 어떤 지식이나 함께 상의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고요.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일상에 치료와 함께 희망을 더해주는 방문 간호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